어떻습니까? 그토록 원하던 자리에 앉으신 기분 말입니다. 난 몰라. 내가 어떤 심정으로 여기까지 왔는지. 그동안 너무 많은 희생을 치렀어. 그걸 계속 그냥 두고 볼 수만은 없었어. 국장님은 다르다고 생각하는 겁니까? 모든 건 너희를 위해서 했어. 너희를 지키기 위해서 했다고! 지키기 위해서? 누구부터 말입니까? 근데 왜 못 지켰습니까? 수연이 말입니다. 왜 그냥 죽게 내버려뒀습니까? 닥쳐! 수연이 이용만 하고 버린 겁니까? 네가 그런 말할 자격이 있어? 넌 죽은 수연이까지 이용했어. 네 목적을 위해서. 다시는 그 입에 수연이 이름을 담지 마. 부장님이나 저나 우린 평생 상대방을 속이고 약점을 이용하면서 살아왔죠. 만약 지옥 이런 게 있다면 우린 언젠가 그 대가를 치를 겁니다. 당장 여기서 나가. 수연이의 마지막 모습이 어땠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? 큰 빚을 지는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. 그것 때문에 잘못된 길인 줄 알면서도 그 길을 가야만 했었다고. 하지만 수연이 끝까지 자신의 과오를 바로잡으려고 했습니다. 자신이 위험에 처할 걸 알면서도 말입니다. 수연이 유품에서 가지고 온 겁니다.